나 오늘 느낀 게 있나? 뭐? 오늘 우리 컨셉이 약간 데이트하는 컨셉이었잖아. 응. 그럼 사실 이렇게 뭔가 설레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그런 게 있어. 그런 게 없어. 아, 우린 찐친이구나. 응. 설렐 거였으면 진작에 그랬겠지. 네, 진작에 설렜겠지. 1일 1호. 난 너가 되게 진국이라고 느꼈던 게, 그리고 나 연극할 때도 사실 그냥 말로만 보러 갈게, 보러 갈게 이러고 많은 사람들 많은데 진짜 보러 와줘. 가야지. 아. 그래서 너도 와줬잖아. 아, 그건 안 돼. 얼마나 좋았는데. 응? 아, 진짜 의리 최고. 나는 너가 또 멋있는 게, 어쨌든 뭔가 새로운 거에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. 뭔가 힘들 때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그냥 이제 새로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도 않고 그냥 좋은 거 같아. 난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삶에 뭔가 활기가 생겼어. 뭔가 의욕적으로 내가 뭔가 추진하고 또 식구들이랑 같이 뭔가 만들어 간다는 것도 난 너무 즐겁고 재밌고 정말 친한 친구가 또 이렇게 나와줘서 또 이렇게 빛내주니까 그것도 될 것 같고. 감동적이네. 그리고 팬들이 또 막 재밌어하는 게 너가 어디 뭐 인터뷰에서 그랬나? 유일한 연예인 여사친이 나라고 그런 발언을 했었나 봐. 맞아, 그래가지고 맞아. 다들 옛날에. 엄청 뿌듯해하고 아 옛날에 지금은 아닌가 보다. 아 진짜. 아 지금 되지. 아, 영광입니다. 아 왜 그러세요. 아 그래 남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때 막 2NE 콘서트 매번 초대해줘가지고. 근데 그것도 너무 고맙지. 나도 뭔가 누군가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고 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일이고 나이 들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. 와 나는 진짜 어제 새벽까지 촬영하고 오늘 과연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. 근데 순식간에 벌써 마무리할 때가 왔어. 고생 많았다 진짜.